한 번만 없죠, 올라. 엘리디에슬 영상 공유 중입니다. LED 공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졸라 비싸. 이거는 인사포 아니야? 네, 네 맞아요. 안에서 누구만 누구 주워 주워줄게. 차에 있는 게 아니면은 저 지금 집에 있는 주한이 형 집에 있다. 아니 아니 우리 집에 아니 차는 회사에 있는데 네. 우리 집에 그. 네. 쭉 틀다가 이제 그 파트 3 넘어가는 전원 영상 쓰고는 파트 3. 그러니까 이거 OBS로 짜줄게. 직접 경위라서 여기 DI다 그런 거 같아요. 건전지로 바꿔봐. 1번 모니터 테스트 하겠습니다. 2번 맞아? 들어? 네 맞습니다. 3번 기타 아니면 더 붙일까요? 모니터 하나도 안 돼요. 저기 사니까. 오르간으로 맞춰 놓으셔서 이게 훨씬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알겠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 이거 그럼 영상이랑 이따 한번 맞춰 볼게. 네. 이 다음에 1번 노래 끝나고 전시 안전할 거야? 시간. 안전. 오늘 아까 전시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지난 운동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두 번째 하니까? 아 좋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할 수 있게 된 게 또 뜻깊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기야 포인트 한번 해봐. 지금 에이 네, 열심히 했고요. 알바도 이렇게 했고요. 네, 네 동아리 방에서 연습했고요.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이분이 고르겠습니다. 나와 있는 상자 이렇게 잡아줘. 아, 한 번에? 어, 꽉 잡고 있어줘. 저 이분은 초대석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원하시면 열어드려도 돼요. 아, 여기 가정이? 여기랑. 지금 어디 가세요?
어, 메이크업 받으러 갑니다. 꿀이 말이 아니라서. 말 되는 꿀을 만들어. 다된 유병규의 화장풀이. 그리고 지금 왕뾰루지하게 나가가지고 한 명씩 하는 거죠. 빚고. 아니 근데 지금 아침에 면도했는데 이게. 나도 면도면 새 걸로 해. 공연 날이라서 새 거 쓰셨나요? 아 근데 잘 안 됐다. 네. 메이크업 받을 때도 바쁘시네요. 아 손님 오셨다고 하는데 누구지? 네. 이게 맞췄지. 오. 주안 있다 그리고 되게 할. 그러니까 더 졸려. 아 리허설. 원래 머리 만져서 졸려. 네. 병규 차? 잘생겼네. 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어 다른 사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형 이런 말 썼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 그러면 곡 설명까지 하고 뭐 곡 설명은 원래 그냥 티켓타카로 계속 하니까 곡 설명 뒤에 이제 좀 더 생각 주시겠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부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참... 재밌을 것 같아 전에 했던 거 보니까 새로 샀다 예전인데 제가 노래하면 또 비가 오는 또 그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 또 눈이 안 오는데 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네. 그때 당시에는 공연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초창기 때는 뭐 바다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공연이 많이 없었고 공연이 있어도 페이가 없는 공연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참 많이 했던 게 이 버스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출이 다 와가지고 123 밴드라고 하는 팀이랑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알바는 저희의 사진인데 그리고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나르는 일을 한 몇 년 했었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카페, 저는 카페 알바를 되게 오래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금연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도 담배를 피셔가지고 제가 재떨이를 갖다 놨어요. 근데 재떨이가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구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기 주한이는 생활비 대출을 하고 저는 이제 모아놨던 돈 이런 걸 막 깨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천천히 기다렸어요. 진짜 여기 이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 이거 세 명이서 저 의류대라고 하는 군대에서 쓰는 저기에다가 4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키가 한 180cm 안 되는데 저게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다 오는 가마 크기예요. 엄청 네. 크죠? 그렇다면 우리 먹힐지도 해서 네, 결국 동산을 타고 내려왔던 잘생긴 사람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잘생긴 드럼 치는 동병 철려고.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에 치고 있는 이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친해지자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여러 아티스트들도 이때 처음 보고 네. 얘기하고 저희가 룸메이트에는 이거 영화 포스터를 저희가 좀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건데 그 이유가 저희가 극처럼 좀 이렇게 공연을 꾸며봤었어요. 아까 사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그게 저희의 어떤 레퍼토리가 되고 자산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조금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공사가 제일 잘 됐어요. 네, 역시 브이로그. 네. 열심히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실망을 매번 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네. 올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작년입니다. 네. 아, 작년이구나. 네. 근데 머리숱이 제가 많아. 3년 후 사진 같은데 작년.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있구나,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런 청춘 마이크였고, 그리고 이게 달마다 노래를 저희가 작곡을 하는 그런 미션 아닌 미션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도 그것도 하면서 노래도 또 많이 만들었죠. 네. 좀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았나. 또 아까 새우먹은 대문산단 네. 그분들과 또 인연이 되어서 이번엔 같이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잘 맞아서 네. 저희가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저희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가족 같은 등산 그 부장님 대감 등산도 가고 합창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음을 저희가 정해드릴 건데 어렵지 않고요. 우리 천원석 따라오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 2, 3, 4. 밴드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공연 비범한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것도 연극 비슷하게 좀 가족 컨셉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뭐 비범한 가족도 한 번 더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게 컨셉 맞나요? 네, 컨셉 참 좋아요. 이게 올해가 또 호랑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5년을 왜 돌아보는 걸 주제로 삼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내년에 30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고 방푸도 지금 뭔가 지난 5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좀 뭔가 더 멋있는 일들을 만들 때 정리된 걸 통해서 힘을 더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5년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5년 누가 그리고 이거 들어줄 사람 있어야 하는 거고, 5년 동안 하려면 또 봐준 사람 있어야 하는 거니까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다음 5년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만 했지 뒤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좀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진짜 놀지 않았구나, 많은 걸 했구나, 사람도 많이 얻었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저희들의 이제 11곡의 노래들도 이제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끝인사로 하는 그런 멘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방푸석 브로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미즈 마코사 프로미즈 마코사 프로미즈 5주년 콘서트를 축하합니다.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게 계속 할 수 있었던 바다 버스킹 한다고 이 추운 날에 패딩 입고 야외에서 무대 한 바다 지금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는 길이 도전을 응원합니다. 룸메이트 2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또 꾸준히 또 가게 하고 서로 어떤 게 더 나을 음악팬 2로 가지 않았나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순수하고 이하게 멈춰 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거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